네, 여러분들 보내주신 별사탕 그리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8237님,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. 오늘 나이지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의 멋진 골 기대할게요 하셨는데, 야, 오늘 축구가 있는지 또 저는 몰랐군요. 어디를 좀 또 다녀와가지고 전반 18분에 윤빛가람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현재 1-0이라고 하네요.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나이지리아도 잘하는 팀인데 말이죠. 이겼으면 좋겠네요. 7589님, 퇴근길 버스 안에서 누군가 뭘 먹네요. 침이 흐를 것 같아요. 잔인하네요. 집까지 날아갔으면 좋겠네요. 버스 안에서 이렇게 좀 드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, 네, 그분도 대단하시네요. 에누에님, 정훈씨, 제대까지 200일이 남았네요. 매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2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앞으로도 쭉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. 오늘인가요? 200일 남은 게. 네. 내일은 199일 남은 거네요. 네. 아, 뭐 돌이켜보면, 네, 빨리 시간이 간 것 같기도 한데, 야, 이 200일이 참 뭐랄까, 이제부터 진짜 거꾸로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. 야, 정말 이 시간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. 그거 보는 것 같아요. 꼭 그 상대성 이론, 시간이 다르게 가잖아요, 밖이랑 안이랑. 네. 7435님, 새벽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늘해서 잠이 깼어요. 시원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지는데 참 기분이 좋았고요 라고. 네. 새벽에는 바람이 좀 서늘하나요? 네. 아, 태풍 어떻게 됐죠? 태풍 지나갔나? 디엔마, 네, 지나가고 있다고. 뭐 근데 더운데요 아직. 네. 7628님, 지방에 계시는 엄마가 딸이 보고 싶다면서 오늘 예고도 없이 올라오셔서 영화 보러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 두 분이서 영화 보러 가시는 거 보네요. 뭘 보실런지. 인셉션인가?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저씨도 재밌다고 하고, 아저씨는 뭐 여자분들이 재밌다고 하던데요. 네. 원빈씨 화보라고. 네. 자, 피시카님, 드디어 여름 휴가입니다. 태풍 때문에 걱정이지만 이번 휴가 때 서울에 갑니다. 내일 보이스메일 방송 시간 시작 무렵 출발해서 방송이 끝날 때쯤 도착하죠. 생방송을 못 들어서 유감이지만 비행기 안에서 예전에 방송된 녹음 파일 들으면서 참기로 했습니다. 이번엔 여러 장소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네, 참 이렇게, 네, 뭐 휴가철이고, 네, 또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한국 오시는 게 해외여행인데, 그래요,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. 네. 서울 뭐 오시면요,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곳, 네, 그런 데가 좋겠죠. 삼청동이라든지 삼청각이 있죠. 그리고 뭐 경복궁, 광화문, 뭐 인사동, 네, 또 뭐 용산 용산 후암동 용산고 사거리. 운 좋으면 출퇴근하시는 연애병사를 만날 수 있다는 후암동이 아니라 용산동이더라고요,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. 네, 용산고. 네. 아, 이렇게 자세하게 주소 적으시면 안 돼요 지금. 네. 8026님, 오늘 친구들하고 즉흥적으로 바다에 갔다 왔어요. 지금은 집에 가는 중이고요. 네. 아, 당일로, 네, 당일로 바다에 갔다 오셨나 본데, 뭐 당일이라도 참 좋을 것 같네요. 네. 0521님, 지금은 토니씨가 최고령 사병이라던데 토니씨 제대하면 오빠가 최고령인가요? 네. 아닙니다. 네, 아니고요. 김재원씨가 제가 이제 교묘하게 걸치고 있잖아요, 7부랑 80 사이를. 네, 요럴 때 좋은 거죠. 김재원씨랑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뭐 동갑으로도 하다가, 네,
이럴 때는 그, 또 재원이 형이 있으니까, 네. 79년생이 있으니까, 저는 80이잖아요. 네. 만으로는 서른이고, 네. 아닙니다, 아직. 김재원 씨가 제대하고 한 달 정도 남는데, 네, 그때는 제가 최고력이 되지 않을까. 네. 7330님, 아휴, 한숨 나오네요, 갑자기. 네. 방학 후 3주 동안 학교에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보충 수업을 했는데,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. 방학이 열흘밖에 안 남아서 아쉽지만, 이제 보이스메일 들으면서 여유있게 쉬고 다시 2학기 준비하려고요 하셨네요. 방학 때도 이렇게 참 보충 수업 하시는 분들, 물론 누구나 다 겪는 거지만, 참, 안쓰럽고, 네, 참, 뭐랄까요.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열흘 남은 방학, 네, 알차게 보내시고요. 신나게 노세요. 네. 자, 와카코님. 오늘은 흐려서 검은 하늘이었어요. 정훈 씨 노래, 하늘이 닫혔다가 생각났어요. 네. 그렇죠. 제가 이 노래 작사할 때도, 요런 날씨, 네, 이런 구름 낀, 네,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좀, 예, 그 생각을 얻어가지고요. 카루스님, 어제 저녁 수박이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죠. 근데 오늘 퇴근해 보니 주방에 큰 수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.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사다 주신 거죠.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네. 따님 중얼거리는 얘기까지 네, 다 캐치를 하시고, 네. 아, 수박 맛있겠네요. 네. 그래요. 모두 감사드리고요. 아, 프린세스님 신청곡 2PM의 Without You 듣고 오겠습니다.